본인의 장점이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 가장 앞설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몸으로 입증한 김보경 장사인 것 같습니다. 자, 한라급에서 189cm의 장신이 있는가 하면은 184cm의 단신을 네. 그 화려한 몸 놀림 기술로서 그것도 또 오른발 저 천방물짜리 아닙니까? 황금 오른발 그렇습니다. 황금 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른다리로 결국 한라급을 제패하는 김보경 장사 생애 다섯 번째 장사 등극이고요. 용인대회 지난해 장사 등극에 이어서 1년 만에 다시 장사 등극하는 김보경 장사입니다. 아, 김보경 장사가 용인대회 때 장사 등극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씨름이 조금은 좀 지루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씨름을 보면서 누가 김보경 장사에게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김보경 장사는 본인의 신체적인 모든 갖고 있는 것을 단신에 네. 또 나이에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이런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들에게 씨름의 작은 단신이 이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도 갖고 선사해줄 줄 아는 장사 아닙니까? 네. 한라 장사입니다. 김보경 장사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한라급 바로 이제 직전 장사했던 오창록 장사도 꺾었고 또 이주용 장사도 꺾으면서 참 어렵게 장사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장 정점에 높은 곳을 향해 올라온 김보경 장사가 됐습니다. 자, 지난번 이 대회 직전에 영덕에서 있었던 단호 장사에서 그것도 결승까지 올라가서 역시 오창록 아깝게 패해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참 이 자리까지 정말 가장 힘들게 올라온 장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준결승 그에 앞서 8강 경기부터 해서 또 스타일 자체가 좀 실험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렇죠. 두 선수는 장기전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 예선전에서 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힘을 다 빼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나 힘을 다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고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결승전에서 어떻게 예선전에서 그렇게 힘겹게 경기를 했는 선수답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박팔용 회장으로부터 장사복 그리고 꽃목걸이와 장사 인증서 이제 장사 트로피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 장사에게 수여가 되겠고요. 아, 김보경 장사가 1년 만에 다시 한라 장사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지금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아, 마지막에 좀 이주용 장사를 상대로 이 다리 기술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좀 상대 역 이용하는 밀어치기였었어요. 그렇죠. 왼배지기가 들어가면서 상대 중심이 뒤로 무너지니까 네. 그 중심을 그대로 보면서 밀어치기. 자, 왼배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장사 결정전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장사에 등극하는 김보경 장사입니다. 양평군청의 신택상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김보경 장사 생애 다섯 번째 장사 등극이고요. 지난 용인대회에 이어서 1년 만에 바로 영월대회에서 장사에 등극하게 된 김보경 장사입니다. 자, 천만불짜리 한금 오른 발목이 갔네요. 네. 가서 이주영 장사를 한번 모션을 써서 흐르트려 놓고 예. 그 다음 또 왼배지기에 이은 마지막 최종을 실은 밀어치기까지 해서 장사에 등극하게 되는 김보경 장사네요. 네. 자, 김보경 장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청의 김보경 한라 장사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다섯 번째 장사 등극에 대한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시합이 좀 없다 보니까 많이 또 침체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운동한 보람이 있어가지고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경 장사가 8강 경기부터 아주 힘들게 올라와서 네. 장사 결정전 때는 정말 체력적인 문제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네. 이 오른 다리 하나로 다 재패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이 오른 다리에 대한 기술은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제 씨름 스타일이 아무래도 장기전이다 보니까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을 연구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에서는 이주용 장사하고 경기는 정말 예.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나 실험 스타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좀 보면은 오늘은 다른 준결승 경기에서는 사실 방어를 하면서 대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결승선에서는 공격적인 실험을 했거든요. 예. 자, 상대방은 뭐 똑같은 친구이지만은 또 장사에서는 승수가 앞서고 있는 장사 아닙니까? 예. 어떤 마음으로 임했었는지. 아무래도 주영이하고는 금강급 때부터 항상 많이 시합을 하고 많이 또 연습도 하고 많이 그 연구도 많이 했는데 항상 제가 방어 실험만 하다 보니까 주영이한테 항상 많이 밀리고 잡히고 그러 보니까 좀 다르게 공격적인 실험을 하자고 생각해서 이번 판은 공격적으로 그 시합에 임한 것 같습니다. 자, 38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력과 기술력을 보여준 우리 장사들의 활약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른 선수들도 분투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평소 연습은 하루 몇 판 정도 하시나요? 평소 연습은 꾸준하게 한 40~50판 정도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장사가 장사 결정전에서 이주용 장사와 지금 2대2 상황에서 다섯 번째 판을 치르기 직전에 예. 아, 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이 비쳤었는데 아무래도 다섯 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아무래도 요 전시합 단호 시합 때도 네. 그 영암 선수랑 3대2 역전패 당해갖고 2등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역전패 당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많이 또 걱정도 많이 되고 막 불안도 좀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침착하게 제 하는 대로 했는 게 좋은 결과 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판은 근데 이 오른 다리를 활용하지 않고 밀어치기 기술로 들어갔었거든요. 수를 좀 계산하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제 오른 다리 계속 기술을 많이 하다 기술을 거다 보니까 저 오른 다리 이제 공격도 오른 걸 다 알고 있어갖고 그걸 방어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공격을 들어가서 그게 먹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민속 실험은 네 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태백 금강급은 하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한라급이 6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런 좋은 실험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으면 하는 각오입니까? 좀 지루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그래도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오른 다리의 기술을 봤을 때는 정말 재밌는 실험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오른 발에 좀 달인이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네. 황금 오른 발목이라는 얘기까지 붙여드렸는데 네. 좀 어떻게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저는, 표현이 좋으세요? 저는 대만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씨름 팬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또 뭐 가족분들이나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 전달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죠. 지금 하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실험도 관중도 많이 없고 이렇게 무관중으로 시합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실험 사랑해 주시고 항상 실험인들은 열심히 하고 많이 실험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보경 장사 다시 한번 장사 등급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이주영 장사와 김보경 장사의 같은 모든 조건이 100% 똑같은 가운데서 이런 실험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보다 행복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김보경 장사가 참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씨름이 힘뿐만 아니라 기술로서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던 몸소 좀 표현했었던 김보경 장사의 기술 씨름을 우리가 좀 결승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